토론과 현안 질의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질문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까? 기동민 간사께서 사전에 의사 일정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음부터 현안 질의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희화화되고 꾸메기 같은 회의진에 하지 마시고, 아니 세상에 약간 의원들의 질의가 현안을 넘나들 수도 있는 것이, 여기 코미디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쟁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인데. 기동민 간사 진정하시고, 일일이 다 공세를 하십니까? 기동민 간사님 진정하시고, 네, 말씀 가리하십시오. 여기 이 법사위 전체 의실에 코미디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본인이 지금 코미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박주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원실의 회의 운영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시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예. 사정도표이란 말씀 안 좋아하시니까 의사들은 바로 하겠다는 말씀,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다 무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님은 바로 발언 좀 주십시오. 자, 박주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권 주세요. 아니, 의원실의 질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장관급 다섯 분을 모셔놓고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무슨 공상하고 얼마나 회의 진행입니까? 기동민 간사, 기동민 간사께서, 기동민 간사께서 철저하게 회의 의사실정, 기동민 간사 직무 소홀 아닙니까? 예? 현안 질의에 대해서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하십시오. 합의만 되면 저는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당 간사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 사전에 의사일정 나오기 전에 합의를 하셨어야죠. 간사님. 두 관장들이 나오면 현안을 물어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이모도 뻔하게 거부하고, 과거에 이랬으면 안 된다, 의원들이 반대한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지난번 회의 때도 토론과 현안 질의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질문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까? 기동민 간사께서 사전에 의사 일정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음부터 현안 질의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희화화되고 꾸메기 같은 회의진에 하지 마시고, 아니 세상에 약간 의원들의 질의가 현안을 넘나들 수도 있는 것이, 여기 코미디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쟁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인데. 기동민 간사 진정하시고, 일일이 다 공세를 하십니까? 기동민 간사님 진정하시고, 네, 말씀 가리하십시오. 여기 이 법사위 전체 의실에 코미디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본인이 지금 코미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회의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고요. 저희 의견입니다. 박주민 의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토론 안 하시겠습니까? 아, 네. 예? 박주민 의원님 순서입니다. 토론하십시오. 두 분이 그렇게 그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다 현안 합의가 안 되면, 현안 질의 합의가 안 되면 이런 방식으로 소화를 해 왔잖아요, 그동안. 그런 유연성은 발휘하셔야지 그래요. 아니, 박주민, 네? 의원님 토론하십시오.